마가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누이네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그림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꽃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네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황목과 보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 그리고 그 기름이 각양 향품보다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포도주보다 진하다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여기서 이 아름다운 내 사랑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말은 곧 우리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랑은 또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그 성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 참으로 그 어여쁜 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모습이고 그의 사랑을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 포도주가 성경에는 두 가지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께서 말하기를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물질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앞에 포도주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그것을 율법과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율법의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드려진 그 어떤 사랑, 그것보다 참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 그 사랑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어떤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 사랑이 그 어떤 율법의 사랑보다 더 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떤 헌신을 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랑이 될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린 사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정말 자기 안에서 육의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믿음만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보이는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건지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 마음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름의 향기는 그 각종 어떤 향품보다도 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바로 품어내는 그 향기는 성전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떤 향품보다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 생명의 향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8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있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육의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흘러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오고 우리 육체의 행함으로 결실을 맺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입술에서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몸에서도 예수님의 생명, 그 피의 냄새가 나타난다. 즉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냄새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술에서 꿀방울, 이 꿀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꿀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입에서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거되어졌다.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타나는 이 꿀방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입에서 흘러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 입에서 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경험한 자, 내가 맛본 자, 그런 자만이 입에서 흘러 넘쳐나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그렇게 단지. 주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든지 그 꿀처럼 단 말씀을 내 심령에서 맛보고 그리고 생명을 맛봐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서 만나서 그의 성전이 되어진 그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뚝뚝뚝 꿀송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입에서 정말로 그 꿀방울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맛본 자라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을 맛본 자라면 그 입에서 그 꿀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가득 큰 거예요. 혀를 갖다가 야고보 사도는 한 배를 움직이는 그 배의 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혀를 움직여서 입으로 나와요. 내 혀가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하는 혀는 꿀과 젖이 있는 혀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사는 자. 그래서 그 의복의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그 의의 향기가 흘러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8장 1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뿌린 옷을 입었다 라는 말씀하세요. 이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피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행동하는 사람, 우리의 발에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등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이 되어져서 그 모든 걸음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타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말씀, 피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복, 우리가 입은 그 의의 옷에서부터 생명의 향기, 피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각종 그 어떤 향기보다도 향기롭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그 사랑, 그 향기로운 그 말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가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졌기 때문이냐면 동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동산은 에덴 동산 바로 심령 천국을 말하죠. 근데 이 심령 천국에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동산이 잠근 동산이고 왜 우물이 덮은 우물이고 왜 샘이 봉한 샘이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심령 천국이 되어진 에덴 동산이 되어진 심령은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샘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샘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느냐 보면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아 그렇다면 내 안에 그 샘이 있다면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심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나를 다스리는데 이 샘은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령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이 샘은 봉한 샘인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샘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샘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샘이 흘러넘쳐서 우물이 되어서 그 깊은 물이 가득 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그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발 닦는 규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6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6개의 항아리를 다 닦은 후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항아리를 한 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6개의 항아리를 물을 다 채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 심령을 말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그 여섯 항아리, 여섯은 육체의 사람을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병아리 우리가 그것을 다 회개하고 닦고 그 안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느라 회개한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내 안에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고 또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생명이 되어지고 하면서 내 안에 물이 채워지는 건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가득 한 항아리 채우고 두 항아리 채우고 우리의 육이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떠다 주라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여섯 항아리가 다 채워진 다음에 그때 떠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샘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샘이 생명수가 그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물이 되어져야 돼요. 우물이 되어지는 게 물이 누구든지 퍼갈 수 있는 우물. 그것이 우리 아구까지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으로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까지는 그 우물은 봉한 우물인 거예요. 덮은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말씀이 꽉 채워져요.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천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잠근 동산이요. 나만 아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러한 심령이 되어진 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부터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나오게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이에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심령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주님이 그날에 주의 말씀이 이제 이 열방에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바로 예루살렘이 된 우리 심령에서부터 그 말씀이 솟아나서 라는 말씀도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됐죠. 열두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계속 흘러나갔어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된 사람에게서부터 그 말씀이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흘러가고 서해로 흘러간다 할 때 왜 여기서 동과 서로 나느냐 하면 동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서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든 이 모든 세상에 봄에도 겨울에도 뭔가 풍성한 것 같이 막 펼쳐지는 말씀이 범람하는 때든 말씀이 기갈이 돼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때든 정말 추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흘러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13절에 말씀한 것 같이 석류나무가 각종 아름다운 과수를 낸다는 건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가 세워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고 고벨과 나도풀과 나도와 번황어와 창고와 개수와 각종 그 유황들 귀한 향품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흘러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유황들이 향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의인의 열매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의인의 열매 생명 나무를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부터 나서 정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심부로 맞은 자가 되어주고 내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